언제 통일이 돼서 여기를 가보고 우리 어머니가 친정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때도 못 보고 갈 것 같아요. 72인데 언제 돼서 보고 가요. 바다 너머로 아스라이 보이는 황해도. 인천에서 100길로 4시간 떨어져 있지만 장산곶까지의 거리는 불과 10여 분 거리밖에 되질 않는 섬이 바로 백령도입니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닿을 수 없는 분단의 현실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언덕에 오르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북녘 땅이 보입니다. 지금 이북에 될 경비장인 것 같은데 앞쪽에 있는 거는 이거 뭐야? 근데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백령도는 상주 인구 만 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해병대 소속 군인이기도 한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예. 어떻게 오셨어요? 아, 아들 면회 왔어요. 아. 백령도로 자리 배치 받아왔어요. 아, 여기 아드님 면회 오신 거예요, 그럼? 예예, 면회 왔어요. 아드님 이렇게 여기저기 설명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예. 어떠세요? 아들 덕분에 이런 그 면회도 오고 관광도 할 수 있어가지고 예, 대구에서 왔는데 인천도 처음이고 예, 수도권은 처음 왔거든 사실. 그런데다가 백령도까지 남들은 평생에 한 번도 오지 못하는 백령도를 아들 덕분에 와가 너무 좋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기 전엔 황해도의 땅이었던 백령도. 실향민들이 정착해 살면서 백령도엔 독특한 음식 문화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백령도의 토속 음식을 맛보러 간다는 사람들을 따라가 봤는데요. 어떤 음식이 만들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거 뭐예요? 뭐예요? 만두 짠지떡 속이에요. 짠지떡이요? 신선한 굴과 새콤한 김치로 소를 하고 메밀과 찹쌀가루로 겉을 만들어 만두처럼 빚어 쪄내는 짠지떡. 짠지떡이라고 백령도에서 유명해요. 유명해요? 네. 맛있겠어요. 짠지떡은 네. 물하고 이렇게 해서 찌면 맛있어요. 매콤하게. 구수하고 담백한 맛이 특색이라네요. 매콤하지 않군요. 아, 이렇게 짠지떡을 만드는 거예요? 네. 힘들었던 시절 구하기 쉬운 식재료들로 음식을 만들어 배를 채우던 것이 쨍지떡과 메밀 칼국수의 시작이랍니다. 오직 백령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쨍지떡. 어떤 독특함이 있을까요? 먹어보는데 일반 만두보다는 담백한, 느끼하지 않고 담백한 맛이에요. 친근한 맛. 딱 먹으면 느끼한 것보다 김치 맛 그대로. 백령도에서 먹는 네. 다른 데서 진짜 먹어볼 수 없는 까나리 액젓으로 가늘해 먹는 메밀 칼국수도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저렇게 좋아하세요. 숨을 쉬시면서 음식이야 이게. 다른 데서 이런 음식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오직 백령도에서만 볼 수 있는 이국적인 풍광에 내딛는 걸음걸음이 추억이 되어 쌓이는 섬, 백령도였습니다. 다음 주, 아직 다 보지 못한 백령도의 숨겨진 비경과 모래사장을 달리는 이색 경험, 사고태변 질주, 또 다른 매력을 품고 있는 백령도의 형제섬, 대청도의 환상적인 풍광까지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네, 백령도를 여행하다 보면 탄성이 진짜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의 신비도 있고 백령도만의 맛있는 음식도 또 있네요. 네, 예. 백령도의 매력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꽃보다 아름다워의 주인공들 만나보셔야죠. 네, 오늘 만날 부부는요, 다른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속이 너무 편한 남편과 그 남편 때문에 속이 아주 터진다는 아내의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지 꽃보다 아름다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집은 나 없이는 안 굴러가요. 밭일이며 토마토 농사까지 아주 산더미 같은 밭간 일을 모자리 내가 하거든.
남편분이 일하시고 아내분이 원래 아 저는... 그렇게 반대잖아. 저희 남자분이 바깥 일하고 나 여자 아내서 애들 안 하시니까 내가 나와서 이제